안녕하세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세션 7번 기후위기 시대 예술을 말하다의 사회를 맡은 정주란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월 중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됩니다. 또한 1사분기 중으로 대토론의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서 공유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세션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가,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Q&A 및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토론 시에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의사 발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서는 배리어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고, 혹여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입니다. 총 12개 세션 중에 오늘 진행되는 세션은 7번째로 문화예술의 미래 대응 이슈와 관련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세션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속 새로운 예술 생태 상상하기를 주제로 해서 이혜원님께서 발제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 정의 예술인 워킹그룹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성지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토론자분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극단 수수파보리 대표 정한나 선생님, 그리고 바람컴퍼니 한윤미 선생님, 그리고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유서진 선생님, 그리고 다원예술 뮤지션이신 이수업 선생님,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유은강 선생님, 그리고 문화연대 기후위기 공동모임 스티럴라이브의 김재상 선생님, 그리고 아르코 주니어 보드 멤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효영 주임님. 이렇게 7분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세션 진행 사전에 저희가 진행해 왔던 기후위기 워크숍 진행 과정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술 정책 차원 접근이 부재함에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정책혁신소위원회는 기후위기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예술적 접근에 관한 워크숍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예술 정책 연속 워크숍은 한국형 뉴딜 등 기후위기 관련 정책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정책 차원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 총 7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5월에는 나혜영 선생님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외 예술 정책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6월부터 8월까지 임정희, 최유정, 이유진 선생님 등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각각 미학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그리고 환경 정책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예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성지수, 곽수아, 한유미, 이혜원 선생님 등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 예술 작업에 대한 예술가 집담회를 가졌고요. 10월에는 이원재 선생님이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문화예술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1월에 기후위기 시대 예술 정책에 대해서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향후 이 워크숍 결과물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 예술지원 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연속 워크숍과 온라인 공론장의 연장선상에서 기후위기 시대 예술작업의 의미와 예술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이회원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회원 선생님은 블루밍 루더스의 공동예술감독이시며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연극을 만드는 이혜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에서 저와 제 동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후 위기 속 새로운 예술 생태에 대한 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관객 참여 공연 예술 컴퍼니 블루밍 루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밍 루더스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되던 해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진 2인 컴퍼니고요. 지금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낙천적인 컴퍼니 모토, 지구가 놀러오는 곳과 함께 기후정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사람과 예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을 연결하기 위한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주거공간, 바다의 생물 다양성과 플라스틱 문제, 지역 하천 환경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겪어내는 멧돼지들을 위해서 바위가 되는 법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이제 기후 위기 속에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소리꾼들과 함께 아기 소리극 환영회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작업에서 기후 위기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 이유는 인류학자 라투르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그래서 그 등에 책임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술가는 또 문화예술 행정가 그리고 공공기관은 어떤 책임을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바로 상상하는 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대안적 미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의 작업들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 속에서 예술가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이제 작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정의, 난민, 공장식 축산, 멸종, 뭐 재난, 비인간 존재 등이 더욱 활발하게 언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다양성과 연대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서 예술 밖의 다양한 분야와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속 가능한 창작,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예술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변화의 주체는 공공기관, 예술 공간, 시민, 그리고 기업 또는 단체 이제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시는 이렇게 같습니다. 역할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로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누구도 이 고리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파리 기후협약으로부터 이제 최근 글래스고 기후협약으로 이어진 목표인 지구온도 1.5도 상승 유지를 위해서는 이 모두가 책임을 나눠야만 합니다. 1.5도도 이미 굉장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인데요. 이게 오늘 내일 날씨가 조금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곧 기후 난민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식량난으로 우리 식탁에서 많은 음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술 환경도 아마 변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나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모든 분야가 질문하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 생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상상해 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공공기관과 예술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공공기관은 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새 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지향하는 바는 지속가능한 지원, 지속가능한 작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운영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사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전환의 방법과 예시를 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서 또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시면 토론 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동선에 고려 없는 지방 간의 이동 일정으로 생겨나는 탄소 배출에 관한 것입니다.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고요.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든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같은 것들이 이런 예시가 될 것이고요. 이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는 또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무대, 소품, 자재 등의 물질과의 이동과도 관계가 큽니다. 이때 공공기관과 예술가는 모두 그린 모빌리티, 즉 친환경적 이동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술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이동에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하고 카풀이나 이동수단의 공유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도 그린 모빌리티에 동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이용시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운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예산 증빙 문제로 인해서 자원 순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인데요. 이 사례 외에도 흔히들 예산을 털기 위해서 사업 막바지에 불필요한 물건이 구매되거나 기념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형의 가치가 동반되는 문화예술 작업에서 현재 공공사업의 유연함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자원 공유를 위한 공간이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스제와 같이 좋은 시도가 이전에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과 예술가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쏟아지는 굿즈들, 즉 기념품에 관한 얘기인데요. 에코백이나 텀블러가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린워싱 페이지에서 이 이야기는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모든 면에서 물질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또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원에는 물건이나 재료뿐만 아니라 공간, 인력, 정보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성과와 성장 중심의 사업을 경계하고 공공기관과 예술가 모두의 유연함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례인데요. 정말로 지구를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기관에서 실천을 위한 교육과 툴킷, 가이드라인, 자문과 상담의 기회, 그리고 네트워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전문가의 접촉과 정보 확산이 더욱 용이한 공공기관의 힘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좋은 앞선 사례들을 가진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기관 내부에서부터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온라인 강의 듣고 수료증 제출하는 식의 형식적 절차는 오히려 디지털 환경 오염일 수 있습니다. 성과나 보고를 위한 형식적 절차는 빼고 진짜 공부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발제자분들이 더 잘 들려주실 거라 생각해서 이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예술 공간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공간의 전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간을 지금 떠올리면서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의 에너지, 냉난방, 물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또 몇 퍼센트의 자원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또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또 생명 다양성에 있어서는 공간 주변에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국 내셔널 시어터의 경우에는 옥상에서 도시 양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을 키우고 거기서 생산한 꿀을 일부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극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특별한 기념품을 얻을 수 있으면서 또 도시 양봉에 대해 알기도 하고 극장이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생명 다양성을 고려한 흥미로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음식 문화의 경우에는 배달용기와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기관은 공간을 방문하는 예술가들에게 지역의 비건 음식점 가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후 문제에서 로컬, 즉 지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탄소 배출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로 지속 가능한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린워싱이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위장 환경주의를 이제 경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가 짙은 한국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을 무심코 내세우기보다는 솔직한 평가와 점검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예시들을 보시면서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의 설계와 건축, 운영과 관련해서 자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지는 아는지, 또 작업에서 이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고 계신지, 또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수많은 기념품들이 필요한지, 또 제작 과정과 재료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봤는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원금은, 우리의 문화예술 예산은 무엇을 위한 투자인가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해 기여해온 줄리스 바이스클의 선임 연구자 캐서린 보트릴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 공공기관과 예술가의 관계를 위한 핵심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5도 상승 유지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행동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반짝 트렌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구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또 파도는 조금 늦게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구와 또 지역과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작업과 사업의 모든 면에서 모든 인원이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협력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와 콜렉티브 중심의 예술 생태계에서 소통과 공유, 가치의 전달을 위한 공간과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기후 예술과 관련돼서 소개되는 사례가 주로 해외 사례, 특히 영국의 사례가 많은데요. 국내 문화예술계의 지역적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지역과 관계를 맺어온 동네 예술 공간이 영국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 간 서울 내의 지역 간의 문화예술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저희는 1년 미만의 단기적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위계적인 문화예술계 분위기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소모되는 주제가 아니라 방향이고 삶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전환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미 저희 예술가들은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와 연관된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이제 이 이슈들을 기후 문제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블랙리스트 이후에 우리는 예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또 미투 이후에 우리는 작업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죠.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처럼 문화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주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후로 우리는 같은 햄릿 같은 고전을 공연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무대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블루밍 루더스는 올해 1월에 블루밍 루더스 그린 포럼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지구를 위한 예술을 고민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모두가 고민의 다른 지점에 있지만 지구를 위한 마음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얘기를 하면은 너는 플라스틱 안 써? 소만 불쌍해? 식물 안 불쌍해? 이런 질문들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완전한 비건보다는 불완전한 비건 다수가 더 빠르게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성취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그 원동력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런 예시들이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의 토론도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느리게 움직이면서 보이지 않던 존재들을 발견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구를 위한 예술은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의 말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쓰지 않음으로써 써야 하고요. 뒤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블루밍 루더스는 6주년을 맞았는데요. 저희는 예술을 통해서 이슈를 탐구하고 낯선 만남을 만들어냄으로써 연대의 가능성과 변화의 시작을 열 수 있음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위기 속 새로운 예술 생태 상상하기에 대해서 이현 선생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화학작용의 공동예술감독이시고 콜렉티브 딩굴의 대표이신 성지수님께서 기후정의 예술인 워킹그룹을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생태적인 예술계 관계 맺기를 상상하며 라는 주제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원님 이어서 발제하게 된 성지수입니다. 저는 저 했던 작업들에서 저 파생된 어떤 고민들을 동료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좀 발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에서 콜렉티브 징굴이라는 팀에서 얼마 전에 기후정의 창작 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를 알게 돼서 맨 처음 했던 작업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혹은 소재로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작업을 하면서 기후위기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체감해 나가면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많이 체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다루는 것 그 자체가 아, 이게 기후위기를 주제가 아닌 어떤 창작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해준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동료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서 작품이 아니라 예술인 기후위기 세미나 같은 것들도 2회차 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이나 어떤 뭐 극단이라고 할까요? 프로젝트 팀? 네, 이런 팀들의 노력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구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 난 계속 예술을 하고 싶지? 또 더 나아가서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술을 하고 싶지? 나는 예술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지? 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과 함께 창작 방식도 전환해야 되고 삶의 방식도 전환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라는 게 결국은 구조, 문명이 만들어낸 일인데 이런 개인이나 소집단이 이거를 거슬러서 역행해서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 이게 어려움이 단순히 아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금전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그 전체 다를 포괄하는 어려움을 좀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태적으로 해야 되면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면서
더군다나 이제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감각이 우리 안에 좀 들어온 것이죠.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작업이 저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소재 혹은 주제로 다뤘던 작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기후위기를 다루는 작업을 했는데요. 포맷이 비슷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 과정 내에서 저희는 여전히, 저 디지털 쓰레기를 어떡하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저 많은 탄소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대접받고 있는가? 이 작은 팀에서 공정하게 대접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과 함께 그럼 나는 공정하게 대접받으면서 작업하고 있는가? 계속 이런 질문들을 맴맴 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예술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들이나 걱정들이 계속 듭니다.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의제화돼서 소재로만 소비되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와 사실 이게 예술인이나 단체의 어떤 이거 환경은 꼭 지켜야 해 라는 식의 윤리적 책임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좀 고민이 되고요. 또 누군가의 돌봄 노동이 늘어나는 결과는 아니어야 할 텐데라는 고민도 듭니다. 우리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특히 저는 이게 어떤 뭐랄까요? 예술 행정계 분들의 돌봄 노동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창작 방식의 변화와 예술 생태계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한데 그 어떤 변화와 내 작업이 과연 병행이 가능한가?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불가능했어요. 개별적인 팀으로서 뭔가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그걸 시도하는 것과 그걸 작업으로서 해내는 것. 제 작업은 기후위기만 다루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작업 방식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양측을 함께 가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후위기 대응하는 예술 생태계 만들자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내 작업을 빨리 하는 게 나의 작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동료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기후재난 당사자로서 겪는 기후를 어떻게들 다루며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아까 이혜원 연출님께서 기후위기가 좀 하나의 뭔가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소재? 누군가가 쥐고 있는 어떤 되게 뜨는 어떤 이슈는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일 뜨게 작업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저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 의제가 뜨고 이쪽으로 지원 사업이 풀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해왔던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의제만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머리를 맞대고 좀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보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듭니다. 네, 예, 들리시나요? 저희 강아지가 벽을 긁고 있는데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꺼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제안은 이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술인 워킹그룹에는 예술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예술인들 그리고 예술 행정 전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또 생태환경 전문가들이 좀 정보 교류를 할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기본적으로는 기후를 함께 다룬 동료 그룹이면서 국내외 기후위기 관련 창작 작업물 아카이빙도 여기서 좀 같이 하고 또 뭐랄까요? 새로운 형태의 작업을 하려면 되게 많은 정보와
그 전환에 필요한 어떤 기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각자가 조금 가지고 있는 형태가 지금의 현재라면 이거를 좀 모아놓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점 한두 명을 넘어서 좀 공동의 고민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아, 이제 조금 기후위기를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 정보 공유를 하고 싶어도 아, 내 작업은 언제 하지? 내 팀은 언제 지원 사업을 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계속 담론 생산을 하면서 공유하는 역할을 저 기후위기 워킹그룹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 이해의 예술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의 거점 역할을 좀 거점 공간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기적으로 포럼도 하고,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아카이빙 같은 것도 하지만, 좀 끝장 토론회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저희 2시간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고,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밤샘 토론, 끝장 토론회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실질적으로 예술 지원 제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게 생태적이면서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길게 해보면서, 좀 예술적으로, 예술 현장에 생산한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좀 환원할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가 되려면, 아까 이현 연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계속 기후정의 극장이나 미술관 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가장 드는 생각은 단순히 그 극장과 어떤 미술관에서 직원분들이 종이컵을 텀블러로 대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지속 가능하도록 작업하고 또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예술인들, 예술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는 어떤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또 무엇을 함께 할수 있을지, 또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지수님께서 기후정의 예술 워킹그룹을 제안합니다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모신 토론자분들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발표해 주실 분은 연출가이신 극단 수수파보리 정한나 대표님께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어려워할까라는 주제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파보리 대표이고 작 연출하고 있는 정안나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수수파보리는요,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 공연해서 역사로 만드는 일이 예술이다라는 기치 하에서, 그런데 그 개인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서울, 그러니까 대학로 중심이 아니고 섬하고 지역을 돌면서 작업을 진행해 왔고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춘천문화재단에서 중도 예술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작업 안에서 기후위기, 기후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걸 시도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로소 연극 혹은 예술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고민과 함께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를 제일 맨 앞에 배치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고민해왔던 어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은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라고만 지칭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왜 이들이 동일 인물이지라고 생각되는 것.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의 상태를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들이 또 상품을 팔고 그 상품을 현혹돼서 계속 사고 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하게 만드는 어떤 그 아주 견고한 그들의 이 세계가 있어서 그것을 파괴하는 그 거대한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진한 얼굴로 아 지구가 과연 그렇게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그 기후위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은 이게 결코 다행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공통의 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쓰셨던 그 호흡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살고 있고 함께 호흡하고 또 서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그런 감각을 코로나로 인해서 갖게 되면서 사실 새로운 성찰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역에 있는 거의 그 섬의 경우에는 80세 대부분 다 이상이세요. 그리고 젊은 이들은 거의 없고요. 가장 젊은 분들이 한 60세 정도 되신 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윗세대, 저보다 더 윗세대 혹은 그 윗세대들은 사실은 생태적 삶에 대해서 기본기가 굉장히 간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생태적 삶으로서의 전환이 지닌 아이러니는 아까 이 의원님이나 성지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나 혹은 약자의 희생이 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의 삶이 편해지면서 사실은 생겼던 어떤 편리함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생태적 삶으로 돌아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대단히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모두가 사실은 생태적 삶으로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공평하고 동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진행했던 작업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섬 중도 프로젝트는요, 춘천에 있는 중도, 그러니까 섬, 도시 안에 있는 섬인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소풍을 가고 그리고 모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자연의 추억들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사실은 레고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거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면서 사실은 거의 섬에 한 귀퉁이에만 생태공원 하나만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태공원 안에서 뭔가 예술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을 때 저한테는 사실은 그 레고랜드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선사시대 유적도 묻혀 있는데 그것과 아랑곳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슬픈 일 중에 하나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공원 안에서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그 숲의 곳곳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예술적 행위들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는 사실 그 안에서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그 숲 가운데에서 예술가들이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또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또 현대 무용가가 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조처럼 부토 예술가가 춤을 추다가요. 지금 이 장면이 제가 지나갔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지금 레고랜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으려고 했던 건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저작들 혹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의 말, 레이첼 카슨의 저작들, 또 반다나 시바의 인터뷰, 메리 올리버의 시, 또 마그나스온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 등 다양한 그 환경 저작들, 환경과 관련된 저작들을 배우의 입을 통해서 발현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레기인데요. 사실은 이 쓰레기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쓰레기들을 전부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덩어리, 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배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 배우들이 발언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경고들,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쓰레기 더미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줬고요. 계속 이동형 공연이어가지고 관객들이 계속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 상황들을 목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섬에 있는 이 생태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어서 이 극대비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되었다고 후에 또 말씀을 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자연의 그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 아까 그 레고랜드 공사장에서는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 막 소음을 내고 까마귀가 이렇게 깍 울면서 지나가고 하는 자연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상황들도 경험을 했고, 실제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지 않다가 사실 이것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효과들을 고민하면서 했던 거고요. 사실 대단히 부족한 작업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사실은 이렇게 워킹그룹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니까 대단히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진지하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음모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쉽게 계속 설득하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혜 연출님 사례 관련해서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작이 가능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바람 컴퍼니의 한윤미 연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속가능한 창작 제작이 가능하려면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바람컴퍼니라는 곳에서 창작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리에서 저희는 작업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고 하는 작업들로 보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형식으로 작업을 해왔고요. 안전한 창작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공연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레퍼토리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변화라고 썼는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작업의 어떤 주제면에서 기획이랑 관련된 작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기 돼지라는 작업은 돼지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그 과정에서 과정을 거리에 드러내는 작업이었고요. 2017년에는 공장식 축산을 주로 드러내는 것에 가장 중점이 되어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실제로 이제 이 작업이 거리로 나오면서 저희가 작은 돼지를 만들었고요. 이 작은 돼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같이 투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변화는 먹는 동물과 그리고 사랑받는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름을 붙여주고 관계를 맺었을 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수원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그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그러면 그 비인간 존재의 실제 어떤 생태나 습성이나 어떤 것들을 함께 할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사실 생초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거의 가능하지 않아서 뭔가 어질리티를 좀 따와서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하는 장면들이 추가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 이제 예방적 살처분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 이제 생각이 시작되었던 작업이었고요.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대체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작업이고요. 관객이랑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과 작업의 순환, 그래서 창작 방식의 변화인데요. 일단 저는 저 처음 작업을 하고 난 이후로 비건 지향으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품이 저를 바꾼 건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저는 주로 거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리에는 조명기가 원래부터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쓴다는 거는 처음부터 전력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그 전기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아예 작품의 컨셉을 백주 대낮 저작거리라는 컨셉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항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인데 그것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서울에서 그것도 엄청 중심에서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곳이 청계천 광통교였고 그곳에서 이제 가장 낮에 밝은 대낮에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작품의 전체 컨셉을 바꾸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건 분명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뭐 이어서 새로운 미학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이제 최근에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스터디한 이후에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재료나 의상이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매가 아닌 대여를 하거나 혹은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재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고려하는 것이고요. 공연 준비 과정이나 실현할 때 저는 이걸 좀 나눠서 항상 생각하는 편인데요. 공연을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과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환경이 항상 저희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꽤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것인지랑 분리를 하는 편이고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좀 고려합니다. 에어컨 등이나 이런 실현실 조명 전력을 사용을 좀 줄이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전기가 필요한 것들은 이것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로 이게 작품의 컨셉과 더 맞으면서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저희는 주로 어떤 특정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업실도 마찬가지지만 공연 장소까지의 그 이동수단도 고려를 해보고 이 관객의 대중교통 이동 장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같이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원님의 발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비건지향의 식당 및 주변 식당의 전략적 제휴 및 정보 제공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신촌 근처의 공간에서 공연을 진행했을 때에는 그 근처에 있는 비건 식당들을 그 관객들에게 계속 오픈한 적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식사가 사실은 이 전체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환기시키기도 하면서 뭔가를 같이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인데요. 항상 공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폐기물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공연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을 예상하고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지 혹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후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조명 대여 역시 마찬가지로 대여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매할 것인지 뭐 등등의 것들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해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팀의 작업 중에 좀 길게 계속 가고 있는 달고나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품에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할때저 젤리에는 젤라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젤라틴은 주로 돼지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건 재료로 전체로 바꿨고 달고나에 들어가는 설탕도 역시나 비건이 아닌 농비건 재료들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바꿨고 공연에 들어가는 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술도 비건이 확인된 다른 술로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고요. 지속 가능한 창작, 제작하고 실현하고 그 이후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한이 있는 담당자와 그에 필요한 예산이 가장 단체로서는 혹은 어떤 팀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정책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권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갈 것인가가 그 단체에 대해서 팀 내에서 결정이 돼야겠지만 그것들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팀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나 혹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에게 그냥 일의 전가 혹은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환경단체나 와의 연결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쇄물을 줄였을 때와 이것을 전자기기로 계속해서 틀었을 때 실제로 탄소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으면 사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근데 개인 개인 혹은 단체 단체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의 이동수단에 대한 제안은 역시나 어떤 팀에서 하기보다는 전체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개인 개인이, 그룹 그룹이 계속 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같이 이것들이 순환이 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신작 중심의 지원 사업은 꼭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신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퍼토리 사업 없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레퍼토리 사업이 없어진다는 거는 또다시 무언가를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뭐 어떤 팀에서는 저희 팀 많진 않지만 무대나 어떤 소품이나 그에 따른 어떤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작품을 만드니까 사실은 더 저렴한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폐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관하는 비용보다는 폐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연 단위로 하니까 다음 해에 되면 이 공연을 또할수 있어. 그럼 그때 만드는 게더 싸. 라는 이야기를 전 종종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출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작품을 만들 때도 꼭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배제되는 사람들은 없는지, 비인간 존재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후 토론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윤미 연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잘 듣느라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거를 체크를 못했네요.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어가지고 이따가 그 종합토론 때 이야기 좀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양화 작가이신 유서진 님께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 작가 유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거는 이제 올해 초 1월에 첫 개인전을 열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저번 개인전 작품들의 주제는 이제 대부분 제주의 자생식물들, 국내 멸종위기 식물들 등등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그 태어날 때부터 제주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자연을 접할 게 비교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바다나 산 아니면 오름들을 되게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학교 수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 환경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숲과 뭐 오름들의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을 저번 개인전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고, 그게 기후변화, 기후위기 영향이 크다는 것도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계속 해나가기로 결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제주에서 생각보다 이런 환경 관련 움직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좀 활동하는 환경 관련 전시들 아니면 뭐 영상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으로는 이제 KBS 다큐의 붉은 지구가 이제 저번 9월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제 기후위기 속 제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다큐로 인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총 4부작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 2부랑 3부가 제주의 바다와 그 한라산의 구상나무의 아픈 현실들을 보여주면서 제주 도민들에게는 좀더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제주에서는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플라스틱과 해양 폐기물 관련 전시들이 많이 열렸었어요. 이거는 얼마 전 이제 제주 동쪽에서 플라스틱 만다라라는 생태예술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 함덕해수욕장을 다니면서 모은 이제 작은 플라스틱으로 생태계의 순환을 표현하는 관객 참여형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관객들이 딱 하루를 이제 참여하면서 같이 조각들을 만다라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참여형 전시였고요. 제주 서쪽 이오테우 해변에서 열린 필터라는 이제 팝업 겸 스토어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제 해양 폐기물로 작품을 제작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기여하고자 하는 재생 프로젝트였었어요. 이제 전시 관람과 플로깅까지 그 관객들이랑 관광객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등 제주 도민과 이제 관광객들한테 되게 많이 좀그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제 넣어봤는데 좀더 많은 전시와 행사들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관객 참여형 전시나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제주에서 많은 흥행을 얻고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저 같은 평면 작가들이나 이제 뭐 서양화, 한국화, 조각 이런 작가들에게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작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작품 제작 형태를 갑자기 바꾸거나 뭔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 예술가들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뭐 개인의 행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으로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조금씩 같이 실천해 갈 모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일단 제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내년 1월 초에 이제 오픈이 될이 전시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타이틀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알리는 전시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작가가 일단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인스타로 각기 다른 드로잉과 사진들을 이제 매주 업로드하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다르게 올리고 있고요. 이런 전시로 인해 관람객들에게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예술인들의 작품 제작 과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작품 제작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폐기물들을 재활용해 작품을 제작 중이고, 이제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굿즈, 이런 굿즈라는 문제나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최대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전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뭐 행사가 아니라 전시 준비 과정에서부터 기후위 관련 기사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환경 관련 다큐도 이제 다섯 차례 이상 이제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이렇게 작품 제작 과정과 이제 병행하면서 기후위기 관련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전시는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예술인들의 이제 개방형 모임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꼭 예술인이 아니라 좀 기후위기와 예술에 관심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고,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좀 제주에서부터 이런 그 기후위기 관련 관심 있는 예술인들의 연대 모임을 앞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은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다원예술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수님의 발표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음악도 하고 또 예술도 하는 네, 이수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기후위기와 지역과 그리고 예술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좀 그런 고민이 나누고, 앞에서는 좀 제가 했던 작업들을 좀 같이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활동가와 예술가라는 두 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보다는 전 정체성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젠트피케이션 문제에 연대하면서 연대인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는 활동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중간에 퇴근송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회적으로 이것이 문제라는 사회적 어떤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재개발 프로젝트라는 어떤 전시도 네, 올해 10월에 그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과 2021년에는 파견 예술인 사업 을 통해서 아비투스 실험실과 아비투스 예술가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지역에서 청년들 모임과 그 다음에 성미산이라는 산을 좀 생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임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의선 공유지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공간은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 경의선이 예전에 지나다니는 철길이었는데요. 그 공간이 이제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나서 그 위에 부지를 그 경의선 숲길로 만들고 곳곳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부지를 남겨놨었어요. 그런데 그 공덕역 쪽에 한 10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늘장이라는 시민시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경의선 숲길이 다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늘장은 이제 그 원상 복귀를 하고 나가라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의 땅이다. 왜냐하면 국유지이고 철길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대기업, 특정 대기업이 이 공간을 사유지처럼 이용하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경의선 공유지 시민 행동을 꾸렸고, 그 이후로 4년 동안 스쿼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넓은 공간 안에 이 공간이 되게 자유롭게 계속 바뀌었는데요. 연극을 하기도 하고 마당극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을 열기도 하고 텃밭도 운영하고 페스티벌도 열기도 하고 굉장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체육대회 같은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으로 변화를 하면서 저희 공간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이 공간을 4년 동안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비합법적인 점거, 그러니까 스쿼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2010그 경의선 공유지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이런 퇴근송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약간 빠르게 퇴근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 네, 퇴근성 이제 음원 발표해서 이제 치면 나오고요. 네. 경의선 공유지 활동을 2020년 4월에 마무리한 이후에 2020년 8월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의제에 그 연대를 하면서 또 직접 활동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 거의 1년 넘게 2년째 정도 예,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나 기업, 이런 이슈 등에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 본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포스코의 어떤 만행을 알리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9월마다 굉장히 큰 집중행동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도 함께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도대체 이 중요한 이슈를 어떻게, 특히 일반 대중들,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또그 파견예술인 사업을 통해서 아베투스 실험실과 아베투스 예술가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에는 저희가 아비투스 실험실, 그러니까 어떤 예술 문화적 자산을 지역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동 공부방, 아동 지역센터와 비슷한 아동 그 공부방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음악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걸 가르치기보다는 좀 어떤 감각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혹은 내가 가진 느낌이나 생각을 다른 어떤 예술적 감각 혹은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런 수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2020년에는 요리프의 배신이라는 음원을 직접 발매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가사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뭐 두드리고 이런 소리들을 녹음해서 요리프의 배신이라는 그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가 약간 전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아비투스 예술가가 직접 이제 본인들이 예술가, 아이들이 예술가가 되어서 직접 전시를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비슷하게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촉각적인 혹은 뭐 냄새나 맛, 이런 걸로 이제 감각을 좀 바꿔 보는 것도 했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다른 걸로 표현해 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느낌이나 생각,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밖으로 꺼내 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또,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 나는 작품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이 직접 그렸던, 그리고, 뭔가 만들어냈던 이런 작품들을 지역에 또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1년 10월에 재개발 프로젝트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 집 공덕역 쪽에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저한테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고, 내가 알던 어떤 그런 흔한 풍경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굉장히 낯설게 변하고, 너무 이 도심 안에서 이질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목격하게 되면서,
아,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걸 그냥 흘러가는 걸 그냥 놔두기보다는 뭔가 목격자로서 이거를 아카이빙하고 뭔가 다르게 예술가들과 함께 좀 다르게 해석하고 남기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 8팀의 예술인 분들과 함께 그리고 각자 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분들을 모았어요. 뭐 안무가도 계셨고 그 퍼포먼스를 하는 안무가도 계셨고 사진 찍는 분도 계셨고 연극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림 드로잉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분도 있었고 시각 작업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을 좀 모셔서 같이 그 재개발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카이빙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그 공간 안에서 물건을 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촬영을 한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네, 그 공간에 직접 가서 무언가 상호작용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바탕으로 또 지역 안에서 마포구 지역 안에서 또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기후위기 활동가지만 이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예술로 좀 엮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좀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앞에서 말하신 어떤 제로 웨이스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어떤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부방에서 같이 아동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런 돌봄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에 연결과 돌봄이 중요해진 시대에 지역에서 어떻게 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개개인의 고려의 문제. 제가 지역에서 이제 청년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좀 늘어나면서부터 좀 개개인의 고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연결과 돌봄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뭐 아동 공부방에서 아이들 같이 활동을 하고 그것을 또 지역 안에서 전시를 한다거나 여러 확장되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짧아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유은강 선생님께서 기후 정의를 말하는 배우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는 기후변화를 말하는 배우의 언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언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기후변화 활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색당 기후변화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그 DDP 앞에 있었던 그 단식농장에 그 농성 제가 단식을 하진 않았고 단식농성을 하던 그 저희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을 돌보는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티켓을 직접 만들고 내 앞에 있는 총알을 제가 사진에서 보이시는 총알을 맨날 설치하고 여기 있는 티켓을 드리고 또 세팅하고 또 저녁이 되면 이걸 철수하고 다시 아침에 또 농성을 뿌리고 이런 일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회 앞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농성을 하고 이제 제가 머리가 조금 짧았는데 좀 흑하게 나이스가 더워가지고 농성을 하기도 하고 네, 또저 죄송한데 유강 선생님 지금 잘그안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지 않아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 이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기자회견도 참여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후 활동가로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 마당이라는 걸 기획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 기후 기본법 가식집이라는 이런 이야기 마당을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다양한 뭐 동물권 분야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분, 그리고 뭐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후 위기를 주제로 이렇게 무엇이 지금 기후 기본법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이야기장을 제가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북 서울탐사 앞에서 이렇게 생물을 막는 액션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우로서 활동한 것은 지금 이 세 가지 작품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기후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진 않죠, 작품들이. 저도 이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항상 기후위기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는 예술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근데 또 작품에 들어가면은 기후위기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 지금 요즘에 현안들 내가 지금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괴로워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예술활동과 저의 사회활동이 좀 잘 어우러지지 않고 좀 반복하고 좀 서로 영향을 너무 주고받지 못한다, 단절되어 있다는 고민들을 한번 해왔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저의 어떤 개인의 역량의 부족, 그러니까 나의 예술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뭐 약간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내가 좀 실력이 나아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성지수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워킹그룹 제안을 들으면서, 이게 물론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것을 넘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후위기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 중에서도 예술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예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후위기 주제에 굉장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점이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공감이 많이 됐고, 저는 또 배우이기도 하고 기후위기 관련 활동가이기도 한데, 배우는 아무래도 좀 자기가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저의 뭐 경우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출이 어떤 따로 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어떤 지원 사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의대를 찾아서 선정해서 작품을 누군가 프로젝트 팀을 꾸리거나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서, 또 그런 배우들이 좀 구체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저는 항상 아쉬웠고, 저는 오히려 제가 기후위기 활동을 하는 저의 삶의 영역을 예술의 주제화 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 예술의 주제와 이렇게 삶의 영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저는 이미 바뀐 저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예술로 보여주고 나누고 공유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차하는 고민들을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 공간도 필요하고, 공간과 시간과 물질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성지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안을 좀 덧붙여서, 그런 걱정이 생긴다면 좀 상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원 기간을 정해두고, 그 지원 기간에 지원하는 사람만 딱 그때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좋게 쌓일 수 있도록 누구나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저의 제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가 가장 어렵다. 기후위기라는 메시지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스틸 얼라이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재상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김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매번 선생님으로 불리면 항상 어색함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 제목은 다른 분들 제목하고 좀 유달리 좀 다르죠.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가 가장 어렵다.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하신 분들 내용들에 깊이 공감하고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 다 매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고.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좀 논점을 제대로 잡고 토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비슷한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오늘의 자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져서 발제 제목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또 저는 기후위기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대응하거나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제를 기후위기라는 메시지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로 설정을 좀 했습니다. 저는 한 6개 정도의 질문을 추려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자분들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좀 본질적인 고민들이 드는 시점인 것 같고요. 혹은 왜 우리만 이렇게 열내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위기에 대한 좀 낮은 인식에서부터 좀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이후에 대한 상상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상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또 너무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의 특징적인 구조 현상 때문에 공동체성 같은 것들이 좀 상실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의 나름의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아까 성지수 발제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토론자분들도 삶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에 비춰서 우리도 또 그 삶을 또 뒷받침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전환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제목을 설명했을 때 저는 기후변화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나오미 클라인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기후변화는 메시지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메시지의 발신원을 자본주의나 성장주의나 개발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전환도 같이 얘기해야 하지만 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고민과 대응하기 위한 실천전략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삶과 체제에 전환하는 이 순환성 안에서 문화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얘기할 때 항상 대응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적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간극 사이에서 검론을박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그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을 좀 파악하고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도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전 대응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적응은 그 좀 이유를 상상하고 현재를 준비하는 태도, 그래서 변화에 반응하면서 좀 대안적인 삶과 상향할 양식을 꾀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적응에 대해서 너무 기후위기에 대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접근법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대응과 적응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척점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발제나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좀 넓게는 문화예술 전반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천하거나 고민하는 지점들이 대응과 적응 사이에 어떤 지점들을 또 건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시민으로서 예술인의 역할입니다. 그 예술인이라는 특성도 분명 있지만 저는 예술인이기 이전에 예술인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시민이라는 보편성 위에 그 예술 혹은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을 좀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정도로 그 사고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와 이를 유발하는 말씀드린 메시지의 발신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류체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하는 형태의 어떤 시민으로서 예술인의 문화 예술 행동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불어 좀 해봅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예술계에 해당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 파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그 자리에서는 대개는 이제 부문별로 접근을 많이 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에너지나 산업이나 노동이나 생태 관점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문화예술 쪽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은 이제 수단이나 방법 차원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를 부문 의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문화예술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으며 혹은 문화예술은 그 통합적인 구성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문화돼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뭔가를 대응해야 한다면 다른 타 부분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앞서의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유럽식이나 미국식과 같은 서구형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한 약 80억 정도가 되는데 아시아 인구가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 한 60% 가까이가 아시아권 인구 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한다고 했을 때 아시아를 왜 하고 과연 기후위기를 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관 차원에서라도 예술을 통해서 아시아권과 좀 국제연대를 상상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보는 것도 좀 유의미한 고민과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네, 저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재상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그 종합 토론 때 말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를 만드는 예술정책 상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효영 주임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입니다. 저는 저와 연결된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의 구성원이고 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경영 체계 안에서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2년차 주임으로 주니어 보드의 멤버이기도 하면서 기후위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제가 아르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발제자와 이제 토론자들께서 기후위기 시대 예술 창작의 방식이 변화함과 동시에 삶의 방식 또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 그렇다면 예술 정책은 그 거대한 전환이 작동 가능하게끔 이 지지하는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코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가가 말하는 전환의 요구에 얼마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봅니다. 뒤에서는 지금 현재 아르코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는 이제 전략 체계를 수립해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활동했었던 윤리, 인권,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포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기간 운영 전반에 녹아들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업무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부분에서는 작년부터 환경보호 유형을 신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환경인식에 대한 자가점검을 하고 실천 다짐문을 작성하는 이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또 플로깅 활동이나 텀블러, 뭐 에코백 모으기, 플라스틱 모으기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감축 업무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기도 합니다. 대기전력을 저감할 수 있는 LED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회의실을 조성해서 온라인 심의를 늘리고 또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이제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활동들로 탄소 배출량 감축률이 전년보다 75%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문화예술 4개 공공기관의 주니어 보드가 함께 모여서 ESG 공동 챌린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관련 실천 의제들을 발굴하고 기관 안에서 인식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뭐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또 정책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 앞서 정유란 위원님 소개해 주셨듯이 정책혁신소위원회 활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 예술 지원 방향에 대한 제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워크숍도 개최가 되었고요. 창작 지원 이제 사업 측면에서는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공공문제를 다루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또 코로나19 예술로 기록처럼 예술의 치유 기능이나 회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관 운영 차원의 노력들은 주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개인과 기관 차원의 대응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이마저도 공공기관이 요구받는 평가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몇몇 담당자들의 의식으로 개인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전사적인 안목,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환경 비전이 없이 파편화된 활동들이고 응집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 부문 활동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캠페인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기관이 주요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그 남은 자원으로 환경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고유 사업 자체가 환경 비전을 가지고 이 기관의 업이 좀 재편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후 이슈에 대한 내부 공론화나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없이 실적 중심, 뭐 평가 대응 이런 방식들의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아르코식의 정의, 우리만의 정의, 우리만의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은 좀 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서서 기후위기가 이전과 다른 질서로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정책도 변화하려면 이전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어떤 주체와 논의를 할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방식과 뭐 주체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 지원 정책의 확장성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창작 현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제도 역시 이를 예민하게 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 지원이 규제와 평가보다는 창작의 형태를 더욱 다양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좀 넓혀줬으면 합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창작 방식도 있다. 뭐 이런 알려줄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만들어주었으면 하고 그것이 창작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그때 이슈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런 협소한 사업들은 오히려 지원 사업이 창작 현장에 획일화된 유행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다양성을 더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의 외연이 좀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거버넌스는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성지수 대표의 발제에서 워킹그룹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방식도 무척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고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구조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도구로만 이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과제들부터 실천하고 이런 협업의 경험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구성한 주체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킹하면서 담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담론이 이전의 질서를 전복해야 할 상상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다양한 의견이 좀 풍성하게 논의되는 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쿠가 문화예술 현장의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저는 아르코만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매번 그때그때 마주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외부 요구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코만의 방식으로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르코만의 기후정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실패도 있을 텐데 그런 도전과 실패의 경험들이 모두 다 아르코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축적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앞선 발제나 토론에 대한 저의 상상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려 지금 토론자분이 7분이 지금 발표를 해주신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다양한 그런 토론자분들을 모셔서 각자의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떤 작업들과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토론자분들 준비해 주신 발표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저희가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발제해 주신 분들이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발언을 추가로 더 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들 부족하셨잖아요. 그쵸? 저희 손들기 기능이 있어서요. 네, 정한나 연출님 지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조금 남아서. 아,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저희 다음 세션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저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사실 그 제안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요. 아까 성지수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진짜 워킹그룹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창작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고민해야만 가능한 것이니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르코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창작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그 성지수 연출님이 말씀 주신 그 워킹그룹 제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뭔가 네. 그 타이밍에 손을 들어주신 성지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없던 거를 상상하는 거니까 뭐 일단은 다 던지는 중입니다. 저는 좀 뭔가 워킹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좀 매개하는 자문기관들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너무 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발생시키며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인데 이게 창작을
해내면서 그리고 작품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붙여서 따로 해야 되는 작업이더라고요. 창작과 함께 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병행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움을 겪었고 좀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지점이었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발제에서 놓치고 못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뭔가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 사업에서 환경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단체에게 가산점을 준다.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금 아르코 심사위원 풀에 있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쓰레기인 줄지만 디지털 기기조차도 쓰레기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탄소를 발생시키는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팀의 상황이나 그러니까 창작자의 상황이나 예술 행정계의 어떤 기관들의 상황에 따라서 잘 알고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방안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성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구조적인 전환,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실천이.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해. 이렇게 해야만 우수한 거야. 맞는 거야. 라고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때그때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의 어떤 워킹그룹 또 그런 아르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그 이수님이 손 들어주셨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그 성재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저는 활동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사실 저는 활동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을 통해서 내뿜는 탄소나 혹은 쓰레기보다는 사실 기업들이 내뿜는 탄소나 쓰레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어떤 제로 웨이스트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예술계의 노력은 너무 좋은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아니면 너무나 큰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사실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그런 예술을 통해서 기업이나 어떤 이 세계 뭐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고 그것이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주 완벽하게 그걸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줄이기 위한 그 안에서 이제 노력은 필요하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예술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로 웨이스트를 합시다 혹은 뭐 기후위기에 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어떤 예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또 분명히 잘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감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활동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예술이나 이런 매개체 통해서 실제로 감각하는 이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가 분들이 그런 어떤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 대중들 혹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감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시에 손 드셨는데 일단 먼저 이혜원 선생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방금 이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도 조금 보태서 이제 워킹그룹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또 이제 기후 문제를 이제 예술가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을 때 방향성에 있어서 저도 지난 다른 이제 토론 자리나 또 이제 뭐 미술관 같은 데서 이제 평가해 본 그 자신들의 탄소 배출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다른 업계보다는 문화 예술이 실제적인 탄소 배출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리가 큰일 나서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누가 먼저 감각하고 있고 다른 감각으로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또 그냥 정책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또 뭔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다른 터치로 뭔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또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술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쓰레기 얘기가 진짜 가장 모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워킹그룹이 만들어질 때 제가 좀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건데 특히 프리랜서 중심으로 활동되고 또 요즘에는 그냥 옛날처럼 뭐 연극계도 극단이 있어서 극단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콜렉티브로 뭉쳤다가 흩어진다고 할 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힘, 발언의 힘을 줄 수 있는 게 워킹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극장 가서 텀블러 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조금 더 크게 제작소라든지 인쇄소라든지 좀 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뭐 예술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을지로 또 미술 하시는 분들 다원 예술 하시는 분들 을지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을지로 같은 데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이랑 어떻게 대화해 나갈 건지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말하면은 참 어렵지만 이런 워킹그룹을 통해서 대화를 좀 넓게 전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정한다 연출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 제가 제안만 하고 아까 사실 다른 분들이 먼저 얘기하시면 좋겠어서 바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는 아까 김효영 선생님이 아르코에서 실천하거나 하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작업자로서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도 특히나 공연 작업을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들이 한 번 작업을 하고 나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어요. 모든 공연에는 의자가 나오고 테이블이 나오는데 그게 꼭 다 달라야 될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매번 할 때마다 그것들을 새로 장만해야 되고 또 그리고 새로이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실제로는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절대 아니어서 그래서 어떤 아르코 정책 차원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들은 사실 실제 창작자만 더 사실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게 사실 공무원 차원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지역의 문예회관이라든지 극장들, 서울 지역만 해도 어마어마한 극장들이 있는데 매번 극장에 가서 공연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엄청난 몇 천만 원짜리 조명기들이 다 방치되어서 먼지가 쌓여서 망가지고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되거든요. 그 전부 다 세금으로 구입된 것들인데 단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들로 또다시 폐기물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사실은 너무 해보고 싶은 건 전국을 돌면서 쓸 수 있는 조명기인데 방치되어 있는 것만 사실은 한 대 모아가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그런 부분들, 의상이나 뭐 조명기뿐만 아니라 의상이나 무대나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전시도 사실은 전시 관련해서도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술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작업 이후에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직접적인 실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김효영 주임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인 제안들을 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발제와 토론 들으면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앞서서 제안했었던 이런 공공의 플랫폼 역할을 이제 기관이 해야 한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 주신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의 한 축이 이제 공유와 순환, 이제 자원들 순환하고 의견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또 해결의 되게 큰 한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기관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지수 대표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자꾸 말하는 사람이 또 말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딩굴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방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예술인들의 당근마켓인데요. 이름도 사실 지었어요. 소더비즈를 약간 따서 도깨비즈. 그래서 야시장 도깨비처럼 도깨비 야시장과 그 소더비를 좀 합친, 그래서 사실 공연 측보다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술이나 시각 쪽 파트에서는 조금 더 정 뭐랄까 같이 쓸 수 있는 좌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그 지원 사업 시스템 내에서 무조건 구매를 했다가 버려야 하는 폴대나 좌대 같은 것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 약간 부서졌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들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아, 뭔가 부서지거나 약간 망가진 것도 이것 자체도 우리가 예술에 활용했던 거니까 여기다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무언가 우리가 한다면 이것들도 뭔가 계속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블루밍 루더스가 활용하고 나서 약간 뭔가 지저분해진 좌대를 그거를 마치 굉장한 예술품인 것처럼 막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 팀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진,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창작자들과 혹은 뭐랄까 시민들이 저걸 갖고 싶게 만드는 거죠. 뭔가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는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 단순히 아 당근마켓처럼 그냥 올려놓고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보다는 더 예술인들이 모였을 때 더 재미있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유은강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 들으면서 아 뭔가 제가 대표고 제가 연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지점들 얘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무대 디자이너라던가 뭐 의상 소품을 만드시는 분들, 제작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못 들어봐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워킹그룹을 꾸린다면 조금 더 다양한 예술계 일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중에 그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움님이 향후 아르코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사업 수행 전에 아르코에서 탄소 발자국 절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실시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은 예술인을 대표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예술위원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제도나 활동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손 들어주신 한윤미 선생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회원 발제자님께서도 새로운 공간이나 플랫폼 제작을 고민하기 전에 뭔가 지역 극장이나 문화 공간이랑 연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키워드가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뭐 책상, 의자 기본적으로 쓰는 뭐 큐브 이런 것들은 사실 공유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디자인이 들어간 물품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해왔었는데 사실 창고가 없고 보통 대부분 다들 서울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모든 걸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은 정말 꼭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워킹그룹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워킹그룹,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워킹그룹의 개념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그룹이 뭔가 그런 것들을 어떤 나누는 그냥 자리인 것 같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뭔가 자문기관과의 협력이 되는 자리인 것 같고, 누군가는 그냥 그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워킹그룹을 꾸리거나 이후에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아, 이숨님 지금 손 들어주셨습니다. 아, 네. 그 아까 그 한윤미 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과 사실 좀 조금 동떨어지는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당근 예술계 당근 마켓이나 이런 이야기도 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회원님이 또 지역 극장 문화 공간과 연계가 우선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지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앞에 발제에서 뭐 제주도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육지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계속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그 지역 안에서 예술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뭔가 어떤 이동하는 그런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떤 지역 자원들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지역 시민들과 어떤 예술가가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혹은 지역 공간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저는 이제 지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특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해외나 혹은 이동이 많이 불가능한 시대에 지역 안에서 예술을 생산하고 거기서 소비하고 거기에서 또 예술을 확장하는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어떤 자원들, 시민들 혹은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사용화 작가 유서진 님이 그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뭔가 근데 그것이 또 완전히 제주도에서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 발제 부분에 좀 부족한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님이 그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 관련해서 아까 토론 시간에 그 발표를 주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 들었던 그 유서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주로 이제 평면 작업 쪽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연 예술이나 그쪽 부분에는 전문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평면 작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제주는 일단 섬이고 그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시면 주변 분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누가 예술가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작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비교적 많이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 거의 물려받는 그 약간 전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폐기물 같은 거는 많이 없고 다 이제 그 작업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공유 작업실처럼 해가지고 이쪽 한 분이 이제 막 네 명이서 만약 쓴다고 하면 한 명이 나가게 되면 다른 한 명이 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약간 순환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소위 육지라고 하는데, 이제 전시를 이제 육지로 올라가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포장이나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배를 타고 운송하거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고, 포장 같은 경우도, 그 포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폐기물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문화예술위원회나 뭐 이런 정책 같은 거를 많이 바꿔가지고, 그 약간 그 새로운 작품을 계속 막 창작해내는 게 아니라, 그 약간 폐기물을 이제 순환시키면서 약간 재활용하는 작업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주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제주는 특히 약간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예요. 떨어져 있다 보고 약간 좀 늦게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그 자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형태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원 사업의 그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그 발표에서도 올해의 레파토리는 어디 갔는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 올해의 레파토리가 네, 중장기 지원으로 옮겨갔다고 해요. 예, 저도 굉장히 사실 내부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일원으로서, 예, 그것이 사실은 아르코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재정당국에서 인식하기에 예술 창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의 차이를 많이 알게 된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저희가 예술계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뭔가 더 드러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한나 연출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혹은 이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해서, 그래서 예, 저랬는데요. 발언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데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지역 내에 있는 예술가들을 사실은 대부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들이 다 그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서울에 있는데 섬에 가서 할 때 당연히 탄소 발자국과 뭐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공연 가져가서 공연하고 그렇게 오는데, 제가 했던 작업들은 대부분 섬에 사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하는데, 이제 아르코에서 사실은 1년 동안 도서지역 발굴형과 관련한 작업이 없어졌었어요.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나왔지만, 그 1년 동안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 해왔던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도서지역 관련해서 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그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만 지원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진행을 하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열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네, 한윤미 대표님 손 들어주셨어요. 사실 중장기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중장기에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니,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예,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그거 하나가 있고요. 전 아까 회원님 발제 중에 함께 배우고 발전해 나가기 파트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이크 신청을 했고요. 계속 뭔가 작업을 이어가거나 비건지향을 계속 할 수 있거나 하는 데에는 기후위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동료들과 함께 했던 생태주의 책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동아리 소모임을 해서 비건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보고 비건 음식을 먹자 하는 이런 되게 소소한 모임들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있었고,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랑 뭔가 지구평화 이런 걸 만들어
그날은 이제 비건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이제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곤 했는데요. 아까도 이제 커뮤니티랑 같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토론자분들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같이 가줘야 이것이 풍경이 같이 이렇게 발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문만 한다고 해서 사실 일시적으로 어떤 공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순간만 사실 지나가면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같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같이 보고 생각을 나누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 삶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 역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혜원 선생님. 네, 좀 지역이나 이동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도 가장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그린 모빌리티? 이동, 친환경적 이동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분야가 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연계에서는 특히 관객들이 이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가 제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객분들한테 이런 문화를 퍼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작업에 있어서 아까 수수파보리처럼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고 또 유서진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물질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까에 있어서 좀 공공기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잠깐 얘기한 그런 지역 기관들 간의 연결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지역에서 작업하는 또는 투어, 공연 투어 같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뭔가 순서대로 뭔가 이렇게 잘 이동 경로를 짜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이 사실 기관끼리 얘기가 안 되면은 예술가들이 단순히 요구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동이 예측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린 모빌리티를 반영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카풀을 한다든지 쉽게는 또 아니면은 작업을 뭐 페스티벌 같은 게 지역에서 크게 열릴 때 서울에서 이동하는 예술가들이 제일 많을 테니까 또 관객들도 있을 테고 그런 이동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제안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 어떤 사업의 순서라든지 방향에 있어서 지역 이동 경로를 짤 수 있게 좀 도와주거나 문화예술 지역 기관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협조를 해주면은 뭔가 서로 좋다라는 것들을 제안해 주실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 공간들이 많은 지역들에 있지만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에 비해서 그럴 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가 뭔가 목록화돼서 공유가 되고 우리가 그러면 굳이 의자를 막 50개씩 들고 서울에서 굳이 트럭을 빌려서 지역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거기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면 사이좋게 다 같이 협력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의 공유와 순환을 어떻게 그 예술 생태계 안에서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공간 활용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지역 그 문화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유의미한 것들이 실효성 있는 걸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와서 다행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으니 마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지수 대표님. 사실 저도 지금 전주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공간을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강하게 하고 있고 그 공간으로 요청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의 필룩스가 제가 알기로는 아르코 미술관 자체도 환경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쭉 진행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룩스 공간 자체도 원래 예술, 시민, 워크숍 약간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공간으로 좀 상상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 좀 모여들어서 이러한 오늘 했던 논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좀 미션도 좀 잡아나가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마련된다면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넓고 좋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더 이상 드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워킹그룹이 제안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향후 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예술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쭉 이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오늘 진행한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중에 다시 보기 업로드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사후 자료집이 제작이 돼서 또 배포가 된다고 해서요. 그때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아르코 데토론회가 오늘 한 중반 정도 일정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격일로 지금 진행이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15일, 17일, 20일에 일정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세션에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고요.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